나는 하루 3분 영어 스토리 일간 소울 영어입니다. Kaylin Ohashi is the best performer in the country on this event. 조회수가 무려 1억 뷰. 세상에 체조 선수는 참 많은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녀에게 열광할까요? 한 번 보고 멈출 수가 없었던 영상. 영어를 안다면 더 소름 돋을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2일 대학부 체조대회 UCLA에 재학 중인 4학년 케이틀린 오하시는요, 남다른 체조를 선보입니다. 보통은 깡마른 체조 선수들이 대부분인데요, 그에 비해 덩치가 큰 오하시. 즐거워 죽겠다는 듯 빙그르르 돌고 팀원들은 그녀의 동작을 따라하며 함께 환호합니다. 마루 운동이 원래 이래도 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녀의 신나는 표정과 동작. 그녀의 미소와 댄스 동작에 군중들 역시 환호하는데요. 5 perfect tens this year. I am smiling from ear to ear. Here, I am smiling from ear to ear. And she is just all joy, all woman power. And the intricacies in the choreography to make this routine so special. And the intricacies in the choreography to make this routine so special. 해설자들까지 행복하게 만든 케이틀린의 해피 바이러스. 케이틀린은 사실 한때 올림픽 꿈남으로 최고의 성적을 내던 선수였고요. 당연히 그녀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야 했지요. 하지만 부상에 살까지 찌면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그녀의 체조선수 생활.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연기를 보면서 소름돋아하고 감동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성장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최근 인터뷰 영상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